발바닥을 여기 상대방 손에다 손을 무릎에다 갖다 대세요. 이렇게 갖다 대고 한 손을 이 허벅지 라인 그대로 타고 내려가서 골반에다 손바닥을 좀 품으면 돼요. 이렇게 집어주면 돼요. 한 손을 이렇게 짚어요. 짚었으면 무릎 짚고 있는 쪽 옆구리로 가요. 스텝으로 이렇게 옆구리로 가요. 그 다음 짚었던 손을 다시 위로 올려요. 그리고 반대 손을 내려요. 이렇게 내리고 옆구리로 다시 가요. 무릎 짚고 있는 쪽 옆구리로 가요. 이동해요. 바꾸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거 짝지어서 할게요. 쇽! 잘 못해도 돼요. 그냥 이제 스텝 이제 애기들 걸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손 짚고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옆으로 가 똑같이 가서 손 짚고 있는 다리 무릎 있죠? 오른손이면 오른쪽 무릎 정강이로 배를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다리 편하게 발바닥을 이렇게 대고 눌러주면 돼요. 이 다리가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이 다리가 뒤로 가면은 중심을 못 잡아요.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또 반대로 골반하고 손 짚고 옆구리로 가요. 하고 골반 짚고 있는 다리가 정강이가 상대가 복부를 눌러주고 다리 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눌러주면 돼요. 다시 이렇게 할게요. 쩍! 컨트롤 왔다 갔다 할게요. 이렇게. 뉴욕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양손을 머리 위쪽에다 손바닥을 짚으세요. 어깨가 아니라 머리 위로 이렇게 짚으세요. 여기 짚고, 다 손을 너무 모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리시면 돼요. 양쪽 무릎을 배에다 같이 대야 돼요. 왼 다리도 오른쪽 다리랑 똑같이 대고, 무릎 댄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들어서 반대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으면 다리 베이스 잡고 엉덩이 낮춰요. 낮추면서 손을 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손 짚고 무릎 다시 나란히 뒤꿈치 들고 반대로 이렇게 와이퍼처럼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 발 짚고 손 떼면서 엉덩이 낮추면 돼요. 이렇게. 낮추시면 이렇게 베이스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마주 부셔. 허리 라인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이렇게. 꿇고 앉아요. 자, 이 손으로 이제 무릎 끌어 안으면 이 손으로 허벅지를 끌어 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어 안으면 돼요. 어깨로 가슴을 누르고 손은 땅에 짚어요. 그리고 시선은 바깥쪽 쳐다봐요. 상대방 쳐다보면 서로 민망하니까 바깥쪽 유지면 돼요. 힙을 들고 안쪽 다리부터 띄우네요. 안쪽 다리부터 반대로 넘어갈 건데 점프 못 해도 돼요. 그냥 하나씩만 넘어가야 돼요. 하나. 다시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넘어가요. 여기. 네. 끌어안고 어깨로 가슴 눌러주고 손을 짚어요. 그리고 손 짚은 쪽 쳐다보면 돼요. 이렇게. 엉덩이 들고 어깨로 가슴을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들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어깨로 누르고 이 손에는 그냥 베이스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깨로 누르고 왼발부터 안쪽 다리부터 항상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무릎 꿇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익숙해지면 점프로. 익숙해지면 점프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발바닥을 골반에 갖다 대고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면 돼요. 이렇게 대고 그립을 잡아야 돼요. 바지 그립 잡는데 이렇게 안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거 반칙이에요.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걸어 잡으세요. 이렇게 턱걸이 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엄지손가락 넣지 말고 빼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만 집게로 짚고 돌린 다음 이렇게 돌린 다음 손 네 손가락을 걸면 돼요. 걸면서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빼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상대방 다리를 누르고 나서 스텝으로 한쪽으로 가요. 하나 양쪽 다리 반대로 넘겨. 나머지 다리가 무릎을 가랭이 사이에 놓고 정강이를 밑에 다리에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갖다 대고 다시 빠져. 이렇게 빠지고 눌러주고 발 가 옆으로 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앞으로 가면 돼요. 대각선. 그다음 상대방 다리를 반대로 놓아요. 그다음 다리가 정강이가 붙어야 돼요. 뒷무릎에 이렇게. 붙고 무릎이 가랭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다시 빠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레그를
하시면 돼요. 좌우로 왔다 갔다. 자, 가지고 쇽! 바닥에 대는 그립을 잡아요. 여기가 조금 작고, 이제 똑같이 눌러요. 눌러놓고, 이제 한 발만, 이렇게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 다리가 위쪽 옆구리로 이렇게 와야 돼요. 옆구리 갖다 대. 옆구리 골반에 갖다 대고, 손 놓으면 돼요. 놓으면서 몸으로 눌러줘요. 상대가 몸을. 네. 눌러. 그 다음 스택하고, 다리 던져. 이렇게. 놓고, 한 손 놔. 놓고, 이 다리가, 여기 골반 라인, 이 앞에다 막으면 돼요. 이 허벅지를 막는다 생각해요. 이렇게 막는다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 막아. 막고 놓으면서 눌러, 이제. 누르고, S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가. 그 다음, 이 다리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 옆 허벅지 있죠? 무릎을 아래로 낮추면서, 이렇게 낮추면서, 이 허벅지로, 이 상대 허벅지 앞쪽을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아주고, 손 놔. 놓으면서 몸으로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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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돼요. 자, 빨리 시작! 조금에다가 발등을 갖다, 발등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거시면 돼요. 그냥 무릎에 손, 이렇게. 무릎에 손. 그냥 한 다리가 옆으로 가요. 무릎을 이렇게 틀어, 이렇게 틀어. 풀면은 상대방 발등에 이 안쪽 무릎이 걸리면서 정강이로 내 무릎 정강이로 발목을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풀면은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돼요. 다리가 내려갈 거예요. 아래 내려가면 뒤꿈치 들어올리면서 내 다리를 안 눌러요. 뒤꿈치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이 무릎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복숭아뼈 붙으면서 옆으로 가면 돼. 이렇게 빠지면 돼요. 이렇게 빠졌으면 이 손을 아래로 내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요. 내리고 오른발을 뒤로 들어올려요. 들어올리고 이 다리를 겨드랑이 옆으로 밀어요. 밀어내고 스텝으로 가서 누르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다시 한번 돼요. 이 다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내 무릎으로 발목을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틀면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 이렇게.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올리면서 복숭아뼈를 갖다 밀어요. 갖다 대고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고 이 손 골반 이 다리를 뒤로 차면서 하늘을 올리고 상대방 겨드랑이 밑으로 무릎을 튀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서 니온벨리 포지션 가시면 돼요. 다시요. 그 다리 들고 들어가. 그 다음 들어갈 때 이 다리가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기울어지죠. 이제 손을 내. 그 다음 다리 뒤로 빼고 이 무릎을 바깥쪽 무릎 밀면 돼요. 이렇게 밀어내고 스텝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돼요.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골반 치우고 밀고 다리 이렇게 자 번지셔 오고를 걸치면 넘어갈 때 그냥 이걸 안 누르잖아요. 그러면 발이 안 빠져요. 그냥 발만 들죠. 그럼 발가락으로 따라오세요. 안 돼요. 이렇게 이거 눌러야 돼. 무릎 위에 틀면 눌러야 돼. 눌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눌러야 돼. 누르고 넘어가야 돼. 내가 눌러야지 다리가 빠져요. 이렇게 누를 때 내 무릎 방향이 이 사이로 들어간다 생각해요. 이 무릎을 이쪽으로 들어간다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러면 자리가 잘 빠져요. 빠지면 이 손을 여기 대야. 그 다음 이번에는 다리 뒤로 다 빼.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지고 이 다리를 똑같이 겨드랑이 밑으로 보내면서 무릎이 슬라이드 가요. 이렇게 슬라이드 가서 무릎을 꿇으면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 여기 앉으면 돼요. 한번 돼요. 다시 넘어갔죠. 이렇게 손을 짚어. 짚고 나서 엎드려 뻗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손을 짚고 엎드려 뻗쳐 하고 다리가 뒤로 빠져야 이렇게 빠지고 이 발을 내 겨드랑이 옆으로 보내면서 양쪽 무릎이 슬라이드 하고 엉덩이가 내 다리 사이에 끼면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내 다리 사이에 딱 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눌러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 빠지고 기울여요. 이렇게. 이렇게 스텝을 할 때, 기들 때 기울여줘. 그 다음, 손 들어가. 그 다음, 다리가 뒤로 빠져. 이렇게. 여기 딱 기대서. 이 다리를 겨드랑이 밑으로 보내면서 이 허벅지에 땅이 닿을 때까지 밀고 무릎 슬라이드. 허벅지에 땅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자, 시작!